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스캐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로 폭로했던 사람, 이병철 씨가 사망을 했죠. 경찰이 어제 구두로 부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심장 비대로 인한 대동맥 파열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씨가요, 생전에 이 변호사비 관련된 이 녹취 파일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제까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녹음된 게 첫 번째고요. 한 달 뒤인 2021년 6월 25일 날 두 번의 또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 녹취록이 오늘 뉴데일리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그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육성 파일을 들어보면요, 이재명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 이태형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나 지불했는지 그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죽은 이병철 씨는요, 고향이 경남 마산이라서 경상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이병철 씨도요,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 출신에서 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데, 자신의 친구가 기업 내부 분쟁에 관련된 사건인데, 이거를 이재명의 변호사로 맹활약했던 이태영 변호사에게 자신의 친구 기업 내부 분쟁 그거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 이병철 씨가 이태형 변호사를 직접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최모 씨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받고 뭐 하는 과정이 여기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육성 파일에 나오고 있는데, 이 이태형 변호사는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2심, 3심, 3심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파기환송심 이렇게 네 차례 재판을 치렀는데, 보니까 대법원 3심을 제외하고는 1심, 2심, 파기환송심 이제 변호인으로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태영 변호사는요, 의정부 지검 그 차장검사를 지냈고요, 수원지검에서도 공안부장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이 이태영 변호사는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법률팀의 핵심으로 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2021년 5월에 녹음된 요거는 48분 분량이고요. 처음 녹음된 거에는 이태영 변호사하고 죽은 이병철 씨, 그리고 이 이태영 변호사와 이병철 씨를 연결해 준 최 씨, 이세 사람이 모여서 변호사 수임료를 논의하는 이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다음 달은 2021년 6월에 녹음된 파일이 각각 21분짜리랑 5분짜리가 있는데, 이 앞에 거는 이병철 씨가 소개시켜준,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최 씨와 통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5분짜리는 그 이병철 씨가 이태영 변호사하고 또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음성 파일이 작년 10월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검찰에 이재명을 2억 5천만 원뿐이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1, 2, 3심 파기환송심까지 해서 30여 명이 넘는 초호화 기라성 같은 변호인이 있었는데, 토탈 들어간 게 2억 5천만 원뿐이 들어가지 않았다 했는데, 이태영 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20억 원이 넘는 돈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해서 이재명을 고발한 적이 있는데, 이병철 씨가 녹음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때 2021년 6월 25일에 녹음한 두 가지 테이프를 깨시는 측에 제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걸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이런데 이거는 이제 직접 들어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분 조금 더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네. 다 이제 검찰 출신들 맡겼거든요. 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네. 그 이재명 지사 얼마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아, 말씀드릴게요. 저희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3억에 주식 23억에 25억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제 가봐도 못 나오는 거였는데. 아니 근데 다른 게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친구가 여군한테 제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불만이 없는데 네. 뭐 현금을 너무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네. 5억까지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네. 4억은 그렇게 막 현금을 주고 내가 네. 이재명 그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네.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주식도 네. 그 야유를 드러낼게 이제 아이디어 돌아가고 이 친구가 마침 또 이재명 지사 광팬이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약을 팔았거든요. 사건을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많이 좀 응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뭐 후원금도 좀 내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이야기했던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제가 금액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예,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세 가지 경우가 됩니다. 저도 유튜브에 소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네. 오니까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착수금 예. 5천에 예.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이게 대표가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그거 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예, 예. 예. 그거니까 자기도 한 10억 이상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3 네, 이렇게 지금 그 녹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요걸 다시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에 이 죽은 이병철 씨와 이태영 변호사,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최 씨, 이 세 사람이 대화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먼저 이태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로펌은, 저희 법인은 다 검찰 출신들만 있거든요 하면서 검찰 출신들이 있는 저희 로펌이 사건 해결에 상당히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얼마 받았는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태영 변호사가 예,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중간에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최모 씨가 3억 드는 것도 그냥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병철 씨가 3억, 그러니까 3억은 현금을 얘기한 거죠. 3억에 주식 23억에서 25억 받았다길래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현금 3억에 주식 23억 해갖고 이게 이제 주식 20억을 이게 이제 쌍방울에서 전환사채 CB로 발행한 거를 나중에 주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주식 20억 원어치 토탈 23억 원 받은 건데 3억에 주식 23억 이렇게 말이 조금 헛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억 받았다길래 깜짝 놀랐는데 했더니 소개시켜준 최모 씨가 원래 못 나오는 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병철 씨도 맞습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치는 요게 이제 첫 번째 대화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3억에 현금 3억에 주식 2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가 한마디도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나 많이 받지 않았다.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거는 불과 얼마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그 이병철 씨의 친구, 지인, 그 기업 분쟁, 그 사건을 수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 변호사는 당연히 수임료 높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재명에게 실제로 받은 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걸 굳이 부정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녹취록이 그게
이 죽은 이병철 씨가 이태영 변호사하고 직접 대화, 둘 간에 직접 통화를 하는 건데, 이병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하려고 하는 제 친구가 마침 이재명 지사 광팬이네요. 그랬더니 이태형 변호사가 굉장히 반가운 반색을 하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사건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많이 좀 응원해 달라고 하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병철 씨가 금액이 25억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을 자기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을 자기 했는데, 일단 착수금 5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착수금 5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뭐 수당 얼마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일단 착수금 5천에 했더니 이태영 변호사가 말을 딱 자르고 들어옵니다. 잠깐, 아까 그 25억이 뭐라고요? 25억이 뭐라고요? 이렇게 25억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병철 씨가, 아니 그 소개해 준 최 대표가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데 25억 원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거 빼주는데, 공직선거법 거기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면요,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지사직 그날로 그만둬야 되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빼줬다는 건 그거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그때 25억이 들었다고 최 대표한테 들었다, 이렇게 이병철 씨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태형 변호사가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빼내는데 25억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태형 변호사 본인이 부정을 하고 네네 긍정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녹취록이.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 그래서 의문사를 한 이 이병철 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가 아니라 녹취록을 조작한 당사자다, 조작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사에 압박을 넣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요, 조작 흔적을 전혀 뭐 어디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어디서 편집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게 흐름이 쭉쭉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작 흔적은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검찰이요,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전문가들 데리고 와갖고 그 테이프 분석해보면 이게 조작이 되고 편집된 그런 테이프인지, 아니면 그 실제 그 음성 파일 그건인지 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사실상 본인이 현금 3억에 주식 20원 받은 것을 사실상 숨진 이병철 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시인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 이병철 씨의 의혹 제기는 상당한 진실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우리가 이 육성 파일 들어보지만 구체적으로 현금 3억에 주식 20억 얘기가 나오는데 당사자인 이태영 변호사가 한 번도 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하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의혹을 떠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 쌍방울 그 기업을 빨리 강제 수사를 해갖고요, 그 회계장부라든가 전환사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게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수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원지검장이 누구예요? 신성식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반부패 부장을 하면서 윤석열 징계 앞장선 사람이고요. 이 신성식은 또 이재명의 중앙대 법대 후배입니다. 중앙대 법대 후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침대 수사라고 하는데 전혀 이 수사 속도를 내지 않고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 이병철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상당히 저쪽 이재명 쪽으로부터 상당한 유무용의 그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식 수원지검의 늑장수사, 침대수사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육성 파일을 들어보면 이태영이 이게 이재명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이재명과 특수관계에 있는 쌍방울의 전환사채, 전환사채라는 게 몇 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받았다는 게 거의 본인이 지금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면 이건 뭐 빼박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